순흥한 씨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6대 성씨 하나로 인정될 정도로 번성한 가문이었지만 한편 큰 아픔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흥한 씨의 순한 사이인데요. 순흥한 씨가 큰 피해를 입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세 차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축지변과 신사무옥, 을사사화로 대표되는데요. 그 시작은 태종이 세종의 외척인 영의정 심원을 제거하면서 발단이 됩니다. 심원에 따르며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는 순흥한 씨 소위공파 파조인 안천보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순흥한 씨 가문에도 그 불똥이 튀게 됩니다. 계유정난과 수양의 왕위 찬탈, 세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수양은 자신의 전횡을 비판해온 동생 금성대군을 경상도 순흥 땅으로 유배시킨다. 순흥은 금성대군의 어머니이며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의 외가 땅이다. 1457년 단종이 순흥에서 가까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오자 금성대군은 부사 이보흠을 비롯해서 순흥 안씨인 품관 안순손, 안처강, 안효우 등 많은 지지 세력과 함께 순흥의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뜻밖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되어 순흥은 역향이 되어 쑥대밭이 된다. 이때 순흥에 살던 안씨들은 무참히 형장 이슬로 사라지거나 살육당하고 남은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또한 순흥 도읍의 관아는 불타버리고 220여 년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 정축년의 변란은 순흥 안 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최대 피해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종 복위운동 이것을 이제 이놈의 정축지변이라고 하는데요. 금성대군이 그쪽 순흥 쪽으로 유배를 왔었죠. 금성대군과 영주의 씨 이보흠 이 둘이 이제 그 영월의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과 교감을 가지면서 이제 복위운동을 하다가 어느 시녀의 발각이 되게 됩니다. 같은 관우였던 사람한테 이거 몰래 그 경문을 빼다가 이제 빼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경문을 그 관우는 이제 가지고 풍기 현감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 풍기 현감은 세조한테 바치게 되고 급기야 세조가 철기군을 끌고 와서 그 순흥 부사였던 그 한명희의 유친동생 한명진과 함께 순흥 주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때 학살된 장소가 바로 제월교인데 그 제월교 아래에서 순흥 주민 근교한 심리에 있는 모든 순흥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피가 한 달여 이상 걸쳐서 그 피끝마을까지 흘렀기 때문에 약 1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 마을이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 1519년 중종 14년 김효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들이 홍구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남곤 심정 등이 득세하자 안당의 아들 안처겸은 이정수, 권전 등과 함께 이들이 사림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제거하기로 모의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누설되어 안처겸의 모친 장사 때의 조갱록을 핑계삼아 모반하는 인사들이라고 구변하여 이 사건으로 순흥 안씨들이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다. 그리고 또 20여 년이 지난 후 1545년 명종 즉위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사관인 안명세는 을사사화의 자세한 전말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시정기에 적었는데 역적들의 편을 들어 사초를 바로 쓰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순흥 안씨들이 낙향하여 몸을 숨기게 된다.